공병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. 대단한 분이죠.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의사예요. 최초의 안과 병원을 개업한 분이에요.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성공한 분이에요. 뭐 지금은 쌍꺼풀 수술이 아주 쉽죠. 아주 아주 가벼운 수술 중에 하나죠. 근데 최초로 할 때는 만만치 않았죠. 콘택트 렌즈를 우리나라 최초에 도입한 분이 바로 이 공병우 박사입니다. 생각해봐요. 지금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. 근데 대한민국에 의사가 안과 의사가 한 명뿐이다. 그럼 여기에 얼마나 환자가 몰리겠어요. 그러니까 수입이 어마어마해요. 그래서 세금을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낼 정도로. 그러니까 기업가들보다도 더 많이 낼 정도로. 이 대단했던 분입니다. 근데 정작 이분은 돈에 별 관심이 없어요. 부자 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.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. 국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.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. 이분에게 눈병 치료받던 한글학자 이극노 선생이 있어요. 이분을 접하면서 이 한글의 우수성을 좀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.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.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안과 의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.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러분, 한글 타자기를 개발해낸 분이 이 안병우 박사입니다. 병원까지 그만두고, 그 천문학적인 돈이 도는 병원까지 그만두고 이렇게 한글 보급에 힘쓰고 타자기 만드는 데 힘쓰니까 미쳤다고 그러죠. 돌았다고. 정신 나갔다고. 그런데요, 결실을 거둬요. 공경호 박사의 한글 타자기가 미국 특허를 받게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 덕분에 편하게 한글로 타자를 칠 수 있게 되어요. 그리고 눈을 떠서 타자 치는 사람만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해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내요.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. 이제 82세가 되었어요. 완전히 할아버지죠. 이때도요,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, 한글문화원을 설립합니다. 이 한글문화원을 설립한 게 국어학자가 설립한 게 아니라 이 안과 의사, 의학박사, 공병박사가 설립을 한 거예요. 젊은 인재들에게 정보를 나눠줘요.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아끼잖아요. 돈 많으니까 거의 다 쏟아붓는 거예요. 여러분, 지금은 이제 흔하게 우리가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죠.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아레아 한글. 아레아 한글 아시죠? 요거를 공경무 박사 이번이 만들어낸 거예요. 의사로서의 본분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. 본인이 의술이 있잖아요. 기술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가 이 구급차를 본 거예요. 뭐 지금 우리나라 구급차가 흔하지만 이 당시에는 없잖아요. 이걸 수입을 해와서 이걸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사람들도 치료하고 다녀요.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돈 많으니까 그 학교도 세워요. 끝없이 베풀어요. 이분의 유언을 읽어드릴게요.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.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. 장례식도 치르지 마라. 쓸만한 장기는 모두 기증하고 시신은 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라. 유산은 전액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달라. 그래서 이 공병우 박사님의 이 각막은 다른 사람에게 이식돼서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했고 장기 같은 것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. 그 다음에 시신은 의과대학의 해부용으로 연구용으로 기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죽음도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알려졌고 빈소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묘지도 없어요. 그만큼 나누는 삶,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삶, 이런 삶을 살다가 마친 거죠. 감동이 돼요. 이런 게 감동되죠. 그럼 부자들 얼마나 많아요.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. 그런데 그런다고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다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.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산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자국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.